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은 적게 자도 괜찮습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경력의 수면 전문의가 깨우친 인생 최고의 수면법이라는 부제가 달려있고요. 하루 5시간 수면만으로 뇌와 몸을 완벽히 회복한다 라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하루에 5시간만 자면 정말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정말 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고요. 어떻게 5시간을 잘 수 있고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제시를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본 책들이 이런 책들이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침형 인간 이런 책도 다 이제 일본인이 쓴 거고 이거 역시도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아침잠이 많아서 고민이신 분, 잠을 조금 줄이시거나 잠을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를 알차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크게 네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인생이 바뀝니다. 두 번째, 수면 시간이 길수록 수명이 짧아진다. 세 번째, 조건 반사적으로 잠이 드는 기술을 몸에 익힌다. 네 번째,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이불 밖으로 나와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이 바뀝니다. 페이지 20쪽이고요. 5시간 수면법과 아침 5시에 일어나기를 실천하면 당신의 인생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아침 10분은 밤 1시간만큼의 생산성과 가치가 있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면 시간 약 7시간 전후로 가정을 유지한 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만 한다면 이른 아침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얻는 대신 그만큼 밤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해도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는다면 하루 24시간 중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밤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또 무리해서 수면 시간을 줄였는데 온종일 피곤하고 졸린다면 결국 수면 시간을 줄인 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밤에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잠만 자는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책의 이제 문제의식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5시간 수면법 그리고 아침 5시에 일어나기 이거를 이제 실천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바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침 한 시간은 뭐 오후 시간이 몇 시간씩이나 된다. 그래서 아침 시간이 굉장히 효율적인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하는 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은 밤에 활용할 시간을 아침에 활용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큰 뭐 일종의 조삼모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면 시간은 딱 5시간만 자면 되고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포인트는 이제 하루에 5시간만 자더라도 어떻게 몸이 피곤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지장 없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5시에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딱 5시에 일어나고 싶다, 5시간만 자고 싶다 뭐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명 시간이 길수록 수명이 짧아진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정말 그렇게 쉽게 수면 시간을 줄여도 되는 거야? 라고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저는 문제없다 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코 잠을 오래 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수명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요.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은 하루 6.5에서 7.5시간을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7.5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은 그보다 사망률이 20% 이상 높았죠. 연구를 시행했던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다니엘 크립키 박사는 수면은 식욕과 비슷하다. 욕망에 따라 음식을 먹으면 과식하게 되어 건강에 해가 되듯이 자고 싶은 만큼 과하게 잠을 자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 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뭐 연구에 따르면은 적정 수면 시간은 6시간 반에서 7시간 반을 자는 거. 6시간 반에서 7시간 반을 자는 거고 7시간 반 이상 잠을 자는 사람은 그보다 사망률 20% 이상 높았다. 너무 잠을 많이 자더라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진짜 잠은 되게 달콤하고 되게 편안하고 되게 좋잖아요. 저도 되게 잠자는 거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 하루 종일 저는 잔 적도 있어요. 진짜 딱 눈을 뜨고 나서 오늘 쉬기로 마음 먹으면은 그냥 거기서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면은 또 잠이 와요. 그 점심 먹을 때 지금 눈이 떠지거든요. 그럼 이제 뭐 배고프면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은 아 오늘 이렇게 벌써 12시네 하고 오늘 쉬어야겠다 하고 또 다시 또 잡니다. 잠이 왜 이렇게 달콤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많이 자는 게 결코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적게 자는 것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자는 게 좋은데 적절하게 자는 시간 연구에 따르면은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은 6시간 반에서 7시간 반 사이에 자는 사람 그 이 사이에서 수면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사망률이 낮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구에 따르면은 6시간 반에서 7시간 반인데 이 책의 저자는 5시간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약간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은 뭐냐면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 그래서 6시간 반에서 7시간 반 잘 거를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이면은 5시간만 자도 같은 시간을 잔 것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적절한 수면 시간은 6시간 반에서 7시간 반이지만 우리가 수면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잠자리에 눕자마자 잠이 든다든지 아니면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놓고 5시간만 자면은 우리는 충분히 6시간 반을 잔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거고요. 페이지 50쪽 조건 반사적으로 잠이 드는 기술을 몸에 익힌다. 먼저 바로 잠들기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은 수면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대부분 수면 공간을 정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불 위를 잠자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불 위에서 뒹굴뒹굴하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면 뇌는 이불을 잠자는 곳이 아니라 뒹굴뒹굴하면서 편하게 보내는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혹시 파블로프의 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리면 어느 순간 개는 종소리만 들어도 밥 먹을 시간이라고 인식해 침을 흘리게 된다는 널리 알려진 심리학 용어이죠. 이는 조건반사라는 현상으로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매실장아찌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침이 나오는 것도 조건반사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방법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한번 활용해 봅시다. 이불 위는 잠만 자는 곳, 이불 위는 잠자는 곳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 조건반사를 활용하여 인식시키는 이 방법은 약 30년 전에 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자극통제법이라고 합니다. 파블로프의 개의 이야기는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파블로프라는 학자였나요? 아무튼 이 파블로프라는 학자가 이제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그 종소리를 들려주고 밥을 주고 종소리를 들려주고 밥을 주고 종소리를 들려주고 밥을 주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개 입장에서는 이제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밥을 주니까 종소리가 울리면은 밥을 준다는 신호구나. 밥 먹을 시간이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겠죠? 뭐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은. 그 나중에는 밥을 주지 않았는데 종소리만 들려주니까 자연스럽게 개가 막 이제 침을 흘리더라는 거죠. 밥을 먹을 것 같은 예상을 하고 그렇게 신체가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 밥을 줄 때마다 종소리를 울렸더니 이제 개가 밥을 먹는다는 걸 인식하게 됐고 그 뒤로는 밥을 주지 않고 종소리만 들려줘도 뭔가 침을 흘리고 막 이런 밥을 먹을 준비를 막 하게 되더라. 본능적으로, 신체적으로. 그게 그런 실험입니다. 근데 이 파블로프의 개는 저도 이제 나중에 안 건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개한테 밥줄 때마다 종소리를 울렸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학자가 굉장히 치밀했어요. 변수를 없애려고 되게 막 비윤리적인 것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뭐 걔한테 뭐 밥을 안 주기도 하고 막 걔한테 뭐 밥을 걔를 어디에 가둬놓기도 하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막 학대, 요즘으로 치면 동물 학대에 해당할 만한 정도의 실험을 막한 거예요. 이거 제가 다른 책에서 읽은 건데 아무튼 그렇게 이 엄격하게 조건을 갖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냥 뭐다 풀어놓고 그냥 여러 가지 변수가 뭐 적용 가능한데 그냥 뭐 종소리 울려서 밥준게 아니고 진짜 철저하게 실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굉장히 비윤리적이라고 보일 정도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된 실험 안에서 이게 실험이 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진짜 윤리성 논란도 되게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무튼 그렇게 철저하게 실행이 된 실험이고 아무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약간 조건반사라고 하는데 이걸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그거랑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인다 해서 조건반사인데 그러니까 종을 울릴 때마다 침을 흘리는 개가 종을 울리면 침을 흘린다. 조건이 이제 종을 울리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주면 우리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제 그런 무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반응을 보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면 시간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수면 시간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침대 위에서 자꾸 뭐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 가지를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침대 위에서 뭔가 스마트폰을 만졌어요. 날마다. 그 침대에 누우면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만지는구나라고 이제 뭔가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그렇게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조건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기 위해서는 이런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파블로프 개처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치워버리자. 침대 위에서는 무조건 자는 공간이다. 자는 공간이라고 우리 뇌가, 우리 몸이 알수 있도록 침대 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만 자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불 위는 잠만 자는 곳. 이불 위에서는 뭐 잠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내 신체가, 내 머리가, 내 뇌가 익히도록 해서 이런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사적으로 그냥 침대 누우면은 아, 잠을 잘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게끔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침대 위에서 뭔가 뭐 몸을 뒤치닥거리 한다거나 아니면 뭐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반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면을 침대 위에서 바로 잘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게이 책의 저자의 제안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이 부분이. 아,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나의 습관 개선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 막, 뭐제 주변에도 있습니다만,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막 뭔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이걸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침대 위에서
잠이 오더라도 일단 무조건 거기서 잠만 자는 거예요. 아, 잠이 안 오네? 아, 시간이 아깝네? 이렇게 잠도 안 오는데 침대에 누워있을 바에는 뭐 영상이라도 하나 보자? 아니면은 뭐 책이라도 보자? 아니면 뭐 그냥 딴 작업이라도 하자?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침대 위에 누우면은 그냥 무조건 잠을 자는 거다. 잠자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습관을 들이자는 거죠. 그럼 파블로프의 개,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냥 침대에 누우면은 아, 잠잘 시간이구나. 뇌가, 내 몸이, 내 머리가 이렇게 스스로 인식을 해서 이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네, 페이지 52쪽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이불 밖으로 나와라. 잠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불 속에 계속 있는 것은 조건 반사 면에서 볼 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불면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불 속에 들어간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아직 몸과 마음이 잠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이불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다시 졸음이 몰려올 때 이불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따뜻한 우유나 허브티를 마신다. 클래식 음악이나 힐링 음악을 듣는다. 스트레칭을 한다. 그럼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떡하느냐? 아, 진짜 나는 침대에 누웠는데 너무 잠이 안 온다. 진짜 너무너무 잠이 안 와서 고민이고 이럴 바에는 그냥 늦게 자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이 마음을 100% 공감하고요. 아무튼 이런 상태, 잠이 오지 않는데도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 거, 이거 바람직한가?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되면은 우리가 약간 조금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면증에 빠질 수 있잖아요.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이 계속 오지 않는다. 이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그냥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대에 누우면은 바로 잠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조치들이 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잠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뭐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든지 따뜻한 허브티를 마신다든지 뭐 클래식 음악이나 힐링 음악을 잔잔하게 듣는다든지 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은 이게 약간 잠을 이제 자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침대 위에서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시고 그동안 뭐 많은 것들을 하신 분들은 아마 습관이 또 그렇게 들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침대에 막 누워있을 때는 별로 잠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이때는 최대한 일단 노력을 해봐요. 아, 내가 잠을 자야지 하고 눈을 감고 계속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잠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계속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조치들을 한번 취해보자라는 거예요. 뭐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든지 뭐 허브티를 마신다든지 뭐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몸과 마음, 내 뇌가 잠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침대 위는 무조건 잠만 자는 곳이다. 침대에서 책을 보는 것도 안 좋고 침대에서 뭐 영상을 보는 거, 유튜브를 보는 거 안 좋습니다. 이런 거 일체 행위를 하지 말자. 침대에는 딱 이불 베개만 올려놓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 위에서는 무조건 잠만 자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습관을 들이셔서 침대에 누우면은 아 내가 잠을 자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내 몸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여기서 이제 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저도 이제 뭐 3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아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아예 그냥 밤을 새요. 그냥 리셋을 하는 거죠. 수면 패턴을 리셋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면은 그 다음날 졸리잖아요. 그 다음날 졸리기 때문에 일찍 잘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수면 패턴을 다시 만듭니다. 뭔가 내가 수면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면을 더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은 저는 이제 전날 밤에는 그냥 밤을 새서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수면 리듬을 한번 깨줍니다. 그래서 아 이제부터 새로운 수면 리듬이 들어갈 거야 라고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럼 밤을 샜기 때문에 되게 졸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저녁이죠. 밤을 샌 날 그날 저녁은 이제 내가 되게 일찍 잘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내가 침대 위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밤을 세보세요. 밤을 세보시면은 수면 리듬이 깨지고, 그럼 이제 수면 시간이 초기화되면서, 아마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잠을 자는 게 아마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적게 자도 괜찮습니다. 적게 자도 괜찮습니다. 20년 경력 수면 전문의가 깨우친 인생 최고의 수면법. 적게 자도 괜찮습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 책은 총 두 개 영상으로 리뷰를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이 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